세제비누부터 화장품까지 내가 직접 만드는 곳이구나. 네. 요즘 많이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 어? 뭘 드시는 거예요? 뭔가 오물오물 드시는데요? 계란 두 개 넣으세요. 아까 하나만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계란? 왜 달걀을 먹기도 하고 그걸로 뭘 만드는 거야? 김밥? 어? 어? 여기 화장품 만드는 곳 아닌가요? 갑자기 왜 김밥을 만들고 계시죠? 이 김밥 속의 재료를 이용을 해서 우리 피부를 예뻐지게 하는 방법을 같이 할 거예요. 오, 진짜. 아, 배고 같아요. 예, 고수. 지금 지단 고치시는 거죠? 네. 네. 달걀을 이용해서 쑥 김밥 재료들을 만드시는데. 화장품도 그냥 막 아무거나 쓰는 편이고 한데 저한테 장가도 가야 되니까. 나이가 80이 넘었지만은 좋은 피부. 아니 근데 피부 너무 좋으신데요? 네. 와, 나이가 무색한 피부입니다. 김을 사용하기 전에 김? 좀 구멍을 내는 게 더 낫거든요. 어머! 아, 저게 김 마스크. 지금 마스크예요? 김을 가지고 팩을 하려고 하는데 김이 얼굴에 안 붙죠. 어떻게 붙여요? 준비한 거는 이게 당근즙이에요. 당근즙? 당근도 김밥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아, 당근즙. 당근즙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스프레이통에다가 담아서 김팩을 할 때 이 당근 미스트를 사용할 겁니다. 와, 당근 진짜 천연 당근즙이에요. 아무것도 안 넣었죠? 눈 감으시고 당근즙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김 같은 경우에는 알긴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피부에 독소 배출에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근에 비타민 A 성분도 같이 이중으로 피부에 넣어주면 우리 피부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아, 너무 귀여우시다. 이건 안에 있는 냄새가 고소하겠네요. 피부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하면 얘는 그냥 초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민한 분들은 특히나 천연이 중요한데요. 내일 보면 뭐라 보는 거 아니야? 강동원이 이래가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되죠. 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확실히 뭐 이게 자연산이니까. 어, 근데 진짜 밝아지네. 오. 그렇죠. 매끈매끈해졌나 봐요. 김밥 안에 또 뭐가 들어가죠?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천연 클렌저를 만드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클렌저. 와, 찬밥을 저렇게 활용할 수도 있군요. 요구르트와 맥주 효소 분말, 베이킹소다까지. 이 재료를 그대로 여기 믹서에다 넣어가지고 갈아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베이킹소다, 네. 스푼, 그다음에 우리 단백질 성분 갖고 있는 맥주 효모 분말이 노화 방지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항산화에도 좋고 머리카락 두피에도 좋다고 그러죠. 약간 스크럽 같은 느낌도 살짝 있을 것 같아요. 네. 피부가 내가 트러블이 좀 많다. 그러면 녹차나 커피 우린물을 넣어주시면 더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미백 쪽에 원하고 싶다 그러면 오이즙이라든가 레몬즙을 넣어주시면 효과가 더 좋죠. 저도요. 정을 했을 때 35에서 40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27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그 찬밥. 네, 클렌저로 지금 씻고 계시죠? 수분이 촉촉 녹은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이번에 좋은 것 같아요. 뽀얘지셨어요? 네.
원래 클렌징 쓰면 건조해지잖아요. 맞아요. 씻으면 당기고 많이 올라갔어요. 오히려 수분도가 올라갔네요. 우와. 장가를 가고 싶은데 이제 천연팩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 추천해드리는 많은 걸 팩은 바라시네. 일명 땡기미 팩이에요. 피부도 땡기고 여자도 땡기고. 그래서 땡기미 팩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한테는 딱인 것 같아요. 그쵸? 저걸 배워야겠어요. 땡기미 팩. 아, 달걀 인자. 저 알로에는 뭐 시중에 많이 팔고 있죠, 요즘에. 소정과 달걀 흰자가 마르면서 피부를 리프팅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계피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독소를 좀 빼줄 수 있는 부위에다가 붙여주면 독소 배출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걀 흰자가 확실히 마르면서 진짜 쫙 당겨져요. 팽팽해져요. 팔자 부위 있죠? 눈이 처지는 부위 이렇게 바르고 이게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과연 그는 여자도 땡길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을 이렇게 조이는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이왕이면 얼굴에 다 발라주시지. 다 말랐나 봐요. 많이 땡기네 이렇게. 어때요 지금 느낌은? 지금 뭔가 펴지는 느낌이 나요. 저도 저 계란 인자 팩을 해서 왔는데 진짜 엄청 땡겨요. 탄력 생긴 느낌 많이 들어요. 진짜 리프팅이잖아 그러면. 장가도 빈거 같은데요 여자도 진짜? 땡길 수 있어. 여자도 땡길 수 있어. 매일 하세요. 시금치 제거에 좋은 시금치 천연팩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금치. 진짜 김밥 제조들이네요. 다 들어가 있네. 김, 밥, 당근, 시금치. 시금치 데친 거 네. 약간 준비하셔서요. 달걀.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꿀. 꿀이 달걀 흰자. 네. 저건 좀 해봐야 나이가 들면 왜 노인성 검버섯이나 잡티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60대 이후에 어머님들이 시금치 천연팩을 꾸준히 해주시면요. 피부톤이 맑아지면서 잡티 제거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해도 좋겠는데요? 네. 햇빛 강할 때 해야 되겠다. 네. 어머님 너무 귀여우시네요. 관리 잘 하셨나 너무 봐요. 너무 간편하고 만들기도 주름이 없으세요. 다 가정에 있는 거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좋은 피부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80세 같지가 않아요. 피부 너무 좋으세요.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로 꾸준하게 관리를 해줬더니 상당히 많이 좋아진 케이스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거의 뭐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병원에 거의 가서 살았을 정도였어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다 해봤어요. 좋다는 것도 먹고 바르기도 하고 또 민간요법도 해보고 내가 직접 만들었으면 효과가 좋을까 뭐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심하셨구나.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쓰게 된 거죠.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화장품이요. 네. 식재료로 이거는 온통 여기 고추네요. 허기도 달래고 이 고추는요 올리브 오일 가지고 네. 마사지 오일을 만들면 살 빠지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이 미나리는 이렇게 피부에 트러블 나신 분들이 팩을 사용하시면 트러블이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래요? 여기 오니까 피부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딱 보면 이 피부에는 저거 있으면 좋겠다. 이게 보이니까 막 여기 있는 걸 다 피부 타입별로 다 만들어갖고 어머님들한테 막 나눠주고 싶어요. 우린 저걸로 뭘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 그러게요. 쌀겨 좀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쌀겨. 쌀겨요? 이게 지금 무릎약이 들어가 있어서.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쌀겨.
아, 이거 쌀기 얻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죠? 아토피가 가장 이제 고민이 바로 그 건조한가 가려움증이잖아요. 네. 쌀겨를 가지고요. 그 두 가지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직접 경험에서 나온 비법인가 봐요. 바지 수건에다가 사용할 분량만큼 이렇게 놓고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쌀겨는 동네에서도 쌀겨 주머니를 구할 수 있다고 여러 개를 만들어 주셨다가요. 네. 목욕할 때마다 세안제 대신 물에 적셔서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신기하게도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면서 매끄러우면서 가려운 것도 훨씬 덜하고 이걸 사용하면서 아토피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천연팩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한 경우에는요, 귀 뒤쪽이나 팔 안쪽에 빨개지는지 가려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얼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습을 유지하고 살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로션이에요. 아토피 로션. 로션. 알로에베라 겔은 100g 정도. 그리고 벌꿀은 2분의 1스푼, 올리브 오일은 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어, 저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돼요. 완전 천연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쓰는 제품들은 이제 흡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효과도 좋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이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쓰게 됐죠. 듬뿍듬뿍 봐달라도 좋겠는데요? 네.